254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부터 살펴볼 텐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수가 83만 5천 원에 비중 30%입니다. 한번 흘러내리기 시작하니까 무섭게 빠지네요. 바닥은 대체 어디일까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죠?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굉장히 고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내내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약세 보이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75만 원 선까지 다시 한번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실적을 굉장히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좀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미 1차 지지선은 좀 이탈이 된 모습이고요. 1차 지지선 7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76만 원이었는데 그 지지선을 좀 이탈을 한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다음 이제 2차 지지선까지 내려오려면은 한 50만 원까지는 내릴 수 있는 확률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낮춰놓고 나중 구간 왔을 때 다시 좀 재진입을 하는 그런 좀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 자체로만 저희가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미래 성장성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주가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이전에 이제 작년부터 꾸준하게 상승이 강하게 나오면서 작년 초에 상승이 강하게 나오면서 좀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락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점에서 추세가 좀 이렇게 하락으로 꺾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세가 꺾여가지고 하락이 지속적으로 내려온다면은 솔직히 어디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지는 아무래도 좀 감을 잡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놓고 추후에 하락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한번 지켜보고 다시 진입을 좀 노려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차 지지선을 이탈됐고 또 2차 지지선인 50만 원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줄여놓으신 다음에 바닥을 확인할 때까지 좀 기다려보시고 그때 다시 한번 재진입하는 전략을 추천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835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이버 1450원에 매수해서 비중 20%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끝을 모르고 자꾸만 내려가네요. 손실과 함께 걱정도 늘어납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5G나 CCTV 관련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5G 관련주들 고민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1450원에 매수하셔서 오늘은 현재가 9,85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분도 어디까지 내려갈지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진단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시장이 밀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힘든 그런 좀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50%는 좀 빼놓고서 매매를 좀 하시라고 여러 번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지금 우선은 지금 고점에서 지속적으로 좀 못 올라가고 그 자리 계속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5G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에 나올 수 있는 재료들 굉장히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 5G 관련주들 상담을 드릴 때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언제든 이제 이슈가 터질 때가 있고 재료가 터질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그렇게 큰 이제 변동성 없이 박스권에서 꾸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5G에 대한 이슈나 재료 그리고 모멘텀이 나올 때는 더 강하게 한번 위로 치고 올라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가 자체는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이번 연도는 한번 저희가 좀 꾸준하게 가지고 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걱정이 많이 되실까봐 제가 우선은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9,000원 잡으시고 이 종목 이번 연도에 어떻게 좀 움직이는지 한번 좀 더 여유롭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5G 관련주 올해 여러 가지 이슈들이나 모멘텀 많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종목의 차트 같은 부분도 좀 횡보를 한 다음에 이슈가 나올 때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로는 9,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46,000원에 매수해서 10% 가지고 있어요. 단기 고점에서 매수한 것 같은데 떨어질 때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항공, 우주 관련주로 지난달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 이 우주 관련주들도 최근에는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현재가 4만 원선 이탈하고 39,6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역시 굉장히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나중에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네, 나중에 추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주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현재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좋은 이제 재료들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매를 어느 시기에 해야 되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추매 시기는 저는 한 32,000원 정도까지 한번 내려왔을 때 이제 좀 추가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좀 비중을 뭐5% 정도 좀 줄여놓고 나중에 이제 32,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비중을 한15% 정도를 좀 추가를 해서 비중 최대 20% 맞춰놓고서 한번 가져가 보시면 아무래도 지금 당장이나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모멘텀이나 이슈 재료들 굉장히 좀 넘쳐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왔을 때 비중 20% 정도 추가 매수해서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요. 충분히 뭐 3개월, 6개월 이후에는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전략 제시해 드렸는데요. 32,000원 부근에서 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금 비중 한5% 정도를 줄여 놓으시고 나중에 아래에서 15%를 추가 매수하는 부분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441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45,834원에 비중 6% 가지고 있는데 계속 떨어지네요. 손절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까요? 어찌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양봉을 보이고 있긴 한데 12만 6천 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지난 한해 실적은 좋았지만 4분기는 좀 부진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는 전망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뭐 셀트리온 이런 셀트리온 제약주들 굉장히 뭐 미래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미래 전망 굉장히 좋지만 단기적으로 상승이 강하게 나온 종목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려올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시청자분들도 만약에 저희가 저점에서 뭐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이제 말쯤에 뭐 8만 원 정도에 저희가 잡았으면 당연히 뭐 15만 원, 17만 원 올라오면 당연히 매도를 할 겁니다. 왜냐? 한두배 가까이 뭐 50%, 60%, 70%, 80%가 수익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를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당연히 매도가 되게 되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내려올 수가 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구간이 어디까지 내려올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 가격을 한 10만 원대 정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만 원대 왔을 때좀 추가 매수를 한14% 정도 해서 최대 비중 20% 정도 맞춰 놓으면 중장기적으로도 그래도 좀 상승이 한번 나와 줄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저희가 이 주식을 들어가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종목을 높게 잡았어도 충분히 손실 없이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대응만 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오면 비중 14% 정도 추가해서 한번 어디까지 한번 올라가는지 네,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좀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그룹주들 향후 전망은 물론 좋지만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던 만큼 단기 하락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 한14% 정도 하시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876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매수가 32만 원에 비중 15%입니다. 지금은 수익권인데 고점 대비해서 좀 내려오고 있어요.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들고 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네이버 32만 원 아무래도 한 달 전쯤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수익이 많이 나셨는데 최근에 또 쿠팡 상장과 관련해서도 기업 가치 재평가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자, 오늘은 좀 밀리면서 38만 7,5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네이버는 이분 이제 수익 많이 나셨는데 어떻게 매도 시점 잡으면 좋을까요? 네, 저는 솔직히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불안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정리를 해놓고서 나중에 한번 시장이 밀릴 때는 아무리 이렇게 좀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시장 따라서 같이 좀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수익권이 됐을 때는 지금은 저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익절을 잡고 좀 기다려보는 전략을 좀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익절가를 좀 잡아드리고 어느 시점까지 좀 보시면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 같은 경우는 한 37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네이버 자체가 굉장히 뭐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이슈나 모멘텀 그리고 이 전 세계적인 관심이 굉장히 많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지금 가격은 뭐 38만 7천 원이지만 미래 5년 뒤, 10년 뒤에는 뭐 100만 원까지도 충분히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시장이 밀릴 때 어느 정도 이제 37만 원의 익절을 좀 잡아놓고서 만약에 지속적으로 뭐 50만 원, 60만 원 가면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익절가를 조금씩 좀 올려가는 네, 모습을 좀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37만 원이 이탈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좀 정리를 해놓고 시장이 밀리는 거를 좀 확인을 하고 같이 크게 밀렸을 때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좀 진입을 해보는 그런 좀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이제 밀리게 되면은 저는 한 32만 원까지는 그래도 한번 내려주고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전망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 흐름을 보면서 대응해 보시고요. 익절가로는 37만 원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449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TK케미칼 3,150원에 매수해서 25% 비중인데 흘러내리고 있네요. 매수가 부근이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애매합니다. 제 종목 시원하게 치료 좀 해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TK케미칼 오늘 좀 낙폭이 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3,115원인데 최근에는 스판덱스 관련해서 실적 기대감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이제 매수가랑 현재가랑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어떻게 또 좀 전망을 판단해 보면 좋을까요? 네, TK케미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뭐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권이 좀 살짝 좀 높은 게 좀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뭐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충분히 지금 낮은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2,800원 만약에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좀 종목이 같이 밀린다라고 보시면은 한 2,000원까지도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정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은 좀 정리를 해놓고서 지금은 비중 조절이 또 25%니까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리를 해놓고 한 2,800원 정도 왔을 때 비중 5%, 그리고 만약에 2,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비중 15% 추가해서 최대 비중 20% 정도 맞춰놓고 가지고 가면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좀 대응을 잘만 하시면은 좋은 결과 보실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2,700원 또는 2,000원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을 매도하시고 앞서 제시해드렸던 가격대 두 부근에서 좀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진중공업 5,885원에 매수해서 비중 10%입니다.
닥터스탁에서 공략주로도 소개됐었는데 하락이라 걱정이네요. 손절을 해야 할지 기다려야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세진 중공업 현재가가 5,260원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도 2% 이상 좀 하락세가 좀 이번 달, 이번 주와 저번 주 동안 하락세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이분이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세진 중공업은 지금 손절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보유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그 세진 중공업 같은 경우는 5,500원으로 손절을 드렸습니다. 손절을 드렸는데 그 대응을 잘 못하시고 계속 가지고 가는 그런 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영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이제 공략주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단기적인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드리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절가를 좀 유지를 하시면서 가지고 가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손절가 이미 이탈이 돼서 좀 대응을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은 만약에 좀 눌리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5,100원 정도까지도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5,100원 정도 내려왔을 때 상승이 만약에 한번 나와주면 급등이라든지 반등 한번 줄 때 수익권에서 빠져나오시면 되고, 만약에 5,100원까지 이탈이 된다 그러면 그냥 손절하고 나와서 다른 종목, 다른 공략주들, 굉장히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 공략주들로 한번 변경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손절가를 5,500원으로 제시해드렸는데 아무래도 그 대응을 좀 놓치신 것 같아서 일단 손절가를 다시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5,100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다음번에는 대응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542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선 알루미늄을 4,675원에 매수해서 비중이 10%입니다. 매수 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손실이 커지니까 걱정도 깊어지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남선 알루미늄 오늘 현재가 4,235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오일선이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남선 알루미늄은 이거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네, 예전에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그 이낙연 그 관련주로 좀 많이 영향을 받은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정치 테마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치 테마주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번 연도 하반기, 이번 연도 이제 좀 6월 지나서부터 내년에 이제 대선을 좀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 하반기에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좀 가격대가 높지 않아서 충분히 좀 기다려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1, 2주 안으로는 그래도 충분히 수익권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좀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좀 낮춰도 되고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 뭐 좀 길게 내가 가지고 갈 거면은 이번 연도 하반기까지 좀 가지고 가는 그런 좀 전략을 취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아무래도 이제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 한번 좀 크게 한번 큰 폭으로 급등 한번 줄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수익권으로 올라설 수 있다라는 전망 제시해 주셨고요. 좀 길게 보실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도 보유 가능하다라는 분석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유튜브와 문자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 고민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처방전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상담 신청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더 자유롭게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변선생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ENT 매수가 9,900원에 비중 20%입니다. 많이 내려가는데 참고 기다리면 될까요? 제가 산 매수가까지는 오겠죠? 진단 부탁해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자, DNT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 이상 밀리면서 8,690원 기록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평선들 좀 많이 하회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전문가님, DNT는 9,900원까지 회복이 좀 가능할까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흐름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하락 저희가 뭐 놓고 봐야 됐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지금 DNT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서블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2차 전지 장비 업을 좀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DNT 같은 경우는 또 보시면은 지금 월봉상에 굉장히 좀 전고점을 좀 뚫고서 52주 신고가를 저번 달에 좀 달성을 한 그런 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뭐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바로 좀 가기는 좀 힘들고 아무래도 한 2, 3개월 정도는 눌렀다가 다시 갈수 있는 그런 좀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비중을 좀 조절을 해서 정리를 하시고 한번 강하게 한번 좀 눌러줬을 때 있죠. 한 6,000원 정도까지 한번 내려왔을 때 그때 한번 다시 재진입을 하는 그런 좀 전략을 취하시면 추후에는 어차피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 굉장히 좀 모멘텀이나 이슈들 재료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후에는 당연 다시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정리를 해놓고 추후에 기회를 좀 잡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DNT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일단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신 다음에 6,000원선 부근에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72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엔지니어링 매수가 11,100원에 15% 비중입니다. 보유를 해야 되는지 손절을 해야 되는지 대책이 없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탑 엔지니어링 주가가 좀 등락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 원에서 11,000원 사이에서 좀 등락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4분기 실적 같은 부분은 좋았다고 하고, 앞으로 뭐 신사업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주가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충분히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간다면은 손실은 안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봉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매수가 자체가 그래도 크게 높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한 9,7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열려 있지만 이 구간에서 좀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추고 그리고 이제 추세 전환되면서 강하게 좀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제 큰 테마나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못 받은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다시 한번 좀 받게 되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수혜 받고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지금부터 조금씩 계속 모아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탈이 됐을 때 경우에 손절을 좀 해야 되는 구간 같은 경우는 한 9,000원 정도 이탈이 되면 손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한 9,700원 정도 내려왔을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좀더 중장기적으로 한번 저희가 가지고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탑 엔지니어링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9,000원 제시해 드렸고요. 9,700원까지 내려왔을 때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96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산 퓨어셀 매수가 6,920원에 비중 7%입니다. 6일째 하락 중인데 더 떨어질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나와야 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두산 퓨어셀 이제 수소, 친환경 관련주로 역시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한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좀 높으신 편인 것 같은데, 일단 어제는 양봉이 나왔고요. 오늘 다시 한번 2%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 걱정이 많이 되신다고 하는데요. 지금이라도 손절을 고민해 봐야 되나요? 네, 지금은 손절을 고민을 하기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지금 이제 지지선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 이게 반등을 줘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구간에서 반등을 못 주면
조금 더 이제 하락세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 단가를 좀 낮춰놓을 필요가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지만, 여기서 이제 만약에 하락이 되면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걱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전에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 차트 보시면은 2020년도 초부터 지속적으로 좀 상승세가 강하게 나와서 원래는 이제 만 원대 뭐 9,000원, 6,000원대 있던 종목이 이제 6만 원까지 거의 한 600% 가까이 상승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종목을 가지고 이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바닥권에서 낮은 구간에서 이제 막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해보는 게 조금 더 내 투자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좀 더 안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오늘 내일 뭐 이번 주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만약에 이 종목이 이번 주 안으로 상승세가 안 나오면은 이 종목은 좀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 한번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까지만 기다려 보시고 흐름 보시면서 종목 교체 고려해 보시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682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매수가 12만 7천원에 비중 20%입니다. 힘든 장에서도 잘 버텨주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팔아야 할까요? 매도 시점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최근에 이 포스코 그룹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틀 전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경신한 이후에는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 전문가님 포스코 케미칼 더 기다려봐도 괜찮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수익 실현하는 게 나을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입절을 잡고서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저희가 이 주식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가 굉장히 좀 큰 그런 문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종목을 매수를 하고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입절가를 좀 잡아줘야 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절가 같은 경우는 크게 잡을 필요 없이 한 16만 원 정도 이탈되면은 입절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뭐 포스코 케미칼이 뭐 20만 원, 30만 원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그래도 열어두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도 다만 이제 최근에 단기적인 상승이 지속적으로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눌리거나 이런 좀 악재가 나왔을 경우 강하게 하락세가 한 번에 크게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입절가는 꼭 지키면서 저희가 매매해 보시면 그래도 좋은 구간에서 잘 매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입절가 16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입절가 기억하시면서 흐름 보면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560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운 메디칼 7,330원에 매수했고 비중 30%입니다. 올해 들고 있을 생각은 없는데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세운 메디칼 최근에 백신 접종 주사기 관련주로 굉장히 급등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28%까지 강세를 보였는데 하지만 다시 한번 상승폭을 거의 반납을 하고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5일선에서 좀 지지가 나오면서 8,000원선 초반대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언제까지 들고 있으면 괜찮을까요? 네, 지금 세운 메디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그 52주 신고가를 한번 좀 달성을 한 그런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좀 내려줬다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내려주면은 저는 한 5,000원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열고 봐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갈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번 저희가 상황을 보고서 이번 주에 가면은 어디까지 한번 바로 가는지 한번 지켜보시고서 입절가 같은 경우는 원래는 8,100원 정도 좀 잡고서 입절 잡고서 진행을 했어야 됐는데 이미 지금 8,100원이 좀 이탈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한번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수익권이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조금 여유롭게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좀 좋은 이제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네요.
네, 세운 메디칼 같은 경우에도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흐름 보시면서 대응할 필요 있다는 부분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44,600원에 매수해서 비중 15%입니다. 5G 보고 들어갔는데 매수하니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밥도 굶고 있습니다. 꼭좀 봐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저희가 밥 드시면서 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 지난주에 좀 많이 올랐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서진 시스템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이 서진 시스템도 저희가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 통신 장비 네. 5G 관련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전에 좀 상승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 5G 같은 경우는 이전에 좀 고점을 전체적으로 좀다 도달을 한 그런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서진 시스템도 그 중에 좀 하나라고 좀 생각을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놓고 봤을 때이 5G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에 굉장히 좀 좋다. 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연도 저희가 한번 가지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충분히 뭐 44,600원이면은 그렇게 큰 매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전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매수가에서 잘 진입을 해 놓으셨으니까 그좀 기다리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좀더 이제 뭐 1개월, 2개월 좀 기다리다 보면은 충분히 이슈나 재료들 나오면서 강하게 위로 한번 급등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급하게 저희가 좀 보기보다는 그때 상황 돼서 좀 급등 나올 때 매도를 하는 전략 취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5G 관련주 계속해서 보유해 보시고요. 올해 전망 괜찮을 거라고 하니까 충분히 수익권에서 매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고려아연 매수가 42만 7천 원에 13%입니다. 오늘 매수했는데요. 앞으로 이 종목 괜찮을까요? 전망이 궁금합니다. 진단 부탁드려요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재 관련주로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죠. 최근에 종목이 좀 급등력이 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오늘 매수하셨고, 일단 오늘 42만 9,5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조금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고려아연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뭐그 비철금속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이 나오면서 이 기업에 대한 수익률도 좀 수혜를 볼수 있는 그런 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고려아연 하면은 저희가 또금 관련주로 저희가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증시가 이렇게 좀 불안할 때는 이런 고려아연처럼 금 관련 이제 종목들을 가지고 가면 충분히 좋은 이제 결과를 볼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헷지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대응 이 헷지라는 거는 이제 대응 방법 대응법이죠. 대응법이기 때문에 이 어떻게 좀 저희가 대응을 이제 해놔야 미리서부터 저희가 대응책을 좀 준비를 해놔야 추후에 저희 기회가 왔을 때좀 잡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너무 뭐 상승세라든지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추후에 이제 시장이 많이 좀 하락이 나오거나 뭐 시장이 상승이 나올 때좀 변동성을 강하게 줄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일봉상의 좀 추세가 확인이 이제 위로 좀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누군가는 이 고려아연을 좀 모아가고 있는 그런 좀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3개월, 6개월 정도만 가지고 가더라도 충분히 좋은 결과 날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조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더 여유롭게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시장에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전문가님 앞서 세진중공업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렸었는데 5,500원으로 손절가를 앞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에 5,200원으로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정 전략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래요. 제가 5,500원, 5,200원으로 드려서는 좀 깜빡했나 봅니다. 네. 그래서 5,200원 그러면 그대로 유지하고서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5,200원에서 뭐 5,100원 뭐 큰 차이 없으니까 만약에 오늘 종가에 5,200원 이탈되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손절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5,200원 지지해주고 다시 한번 추세 전환해서 올라간다면은 충분히 뭐 매수가 자체가 저희가 뭐 높지가 않습니다. 매수가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뭐 5,600원, 5,800원 요 정도에서 저희가 매수를 잡았기 때문에 이 정도 내려와봤자 저희가 솔직히 뭐 크지 않죠. 뭐 5% 뭐 6% 정도는 저희가 손절을 감안을 하고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 5,200원으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종가 확인해 보시고 지지가 되면 충분히 반등 가능성 있다는 부분 짚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수정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RFHIC 44,000원에 매수해서 비중 15%입니다. 끊임없이 내려가서 걱정이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손실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계속해서 5G 관련주들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RFHIC 같은 경우에도 1월달부터 계속해서 정말 하락세가 좀 가파른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지금 이 RFHIC 같은 경우도 한 35,000원 정도까지는 37,00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5G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기에 좀 하락이 나올 때 좀 모아 가야 된다. 왜냐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전에 2017년도 18년도 넘어오면서 2019년도, 2020년도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지만 이런 큰 이제 이슈를 타면서 상승폭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기회가 남아있고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나 재료 이슈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점에서 저희가 이 5G 같은 경우 좀 지친다고 해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좀 모아가는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44,000원이면은 그래도 매수가가 살짝 좀 그런 높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내려줄 때 저희가 좀 추가 매수를 좀 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추는 그런 좀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슈나 모멘텀 터지면은 충분히 고가를 전고점 돌파해서 한 5만원, 6만원까지도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RFHIC 같은 경우에는 37,000원까지 하락할 가능성 있지만 물론 역시 5G 관련주 전망 좋기 때문에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 고려해 보시고요. 나중에 충분히 5에서 6만원 선까지도 상승할 가능성 있다라는 부분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94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BH 매수가 19,950원에 비중 10%입니다. 매수한 뒤부터 계속 내려가는데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BH 스마트폰 부품주 PCB 업체로 역시 1월 달에 굉장히 가파른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21,0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다가 오늘은 18,300원까지 저점을 다시 한번 찍었는데요. 전문가님, BH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네, 지금 19,95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그래도 뭐 그렇게 높은 가격에서 매수는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H 같은 경우는 이전에 지금 뭐 갤럭시 삼성이나 뭐 아이폰 같은 그런 이제 휴대폰 관련주로 굉장히 좀 유명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15,000원까지는 저는 좀 열려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 10%에서 5% 정도는 좀 빼놓고서 한 15,000원 정도 내려줄 때 그때 이제 비중 15% 정도 좀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좀 크게 한번 낮출 필요가 있을 거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6,500원 정도 뭐 17,000원까지도 충분히 단가를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을 좀 줄여놓고 추후에 한번 강하게 하락 주고 나서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면 충분히 뭐 단기간이나 중장기적으로 좀 충분히 큰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